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분명히 말하겠다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. 별 문제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.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Let me just be clear. These were short-range missiles, and those are a violation of the UNCR, SCR. 앞서 지난 25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의 국방수장이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.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I am very happy with the way it's going and intelligent people agree with me. You're not bothered at all by the small missiles? No, I'm not. I am personally not. 트럼프 대통령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대행까지 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대북 노선을 둘러싼 미 행정군의 엇박자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볼턴이 맡았다면 네 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볼턴을 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.